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앞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제도를 개선해 당사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을 신설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자 추진됐습니다. 먼저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외래 진료, 처치실과 진통실, 분만실 등 주요 시설의 휠체어 이용자를 기준으로 시설별 이동 공간, 장비 배치 기준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 검진과 암 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 기준 또는 인력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